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춤 따라하기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이런 열풍 속에서 춤 따라하기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지역에서도 늘고 있는데요.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.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든 춤 영상입니다. 유튜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춤을 따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.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까지 해당 춤을 똑같이 추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파생된 영상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처럼 SNS를 중심으로 춤 영상과 그 춤을 따라하는 영상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강서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은 자체적으로 율동을 고안해 만들었습니다. 이 율동을 가족들이 따라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내면 일부를 선정해 선물도 줍니다. 작년부터 저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맞이해서 외부 활동도 못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있는 경우가 많이 좀 증가를 했잖아요.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. 그러면 가족끼리 재미있는 율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.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는 춤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. 공공기관인 만큼 단순히 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영상 안에 다양한 정책을 담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런 영상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따라하는 걸 유도해 무료함을 달래주는 한편 보는 재미도 더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